나 너무 설레. 아, 야, 물어. 빨리 와봐, 너무 지겹다고. 잠자리채 무슨 봉황 잡으러 오신 거예요? 어휴, 나이도 많으신 분들께서 뭐 그렇게 신기하게 보세요.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지금 저희 더주 인원들 많이 모여있는데 오늘 다 같이 작업하러 갈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 사마귀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깊은 산 속인데 다 같이 모여서 사마귀 잡으러 왔어요. 사람 많으니까 재밌겠다. 그니까 말이야. 아, 너무 좋아. 어? 평균 나이 몇 살이야? 스물 좀 넘나? 가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아, 나 너무 설레. 사마귀 알집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아, 참사마귀 알집. 왕사마귀 알집은 좀 둥그렇고 참사마귀 알집은 약간 이렇게 길쭉해요. 그리고 좀사마귀 알집은 더 길쭉하고. 아, 벌써 잡은 거야? 네. 넓적배 사마귀 암컷이네? 와, 얘가 원래 남부종인데 최근에 이제 위에 중부나 북부에서도 나오거든요. 온난화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올해 겨울은 추우면 애들이 많이 사라지긴 할 거예요. 야, 이쁘다. 확실히 일반 사마귀랑 다르게 생겼네. 옛날엔 얘네가 제주도에만 살았나? 부산이랑 막 이런데? 그렇죠. 어, 여기 사마귀 있다. 참사마귀 수컷. 암컷이랑 구분 방법이 수컷은 등에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아, 야, 물어. 그리고 밤이 되면 저렇게 눈이 까매져요. 자, 넣어주자. 와, 이게 덤비네. 어, 이게 넓적배랑 참사마귀의 비교예요. 넓적배가 훨씬 두껍죠. 훨씬 두껍죠. 어, 넓배가 훨씬 이쁘게 생기긴 했다. 오, 견딜 수 있었어. 자, 여기요, 가져가 주세요. 와, 진짜 수상하다, 누가 봐도. 벌레 잡고 있어요. 저희 취미예요. 어디? 오, 넓적배다. 이야. 야, 이런 데 매달려 있구나. 오, 이쁘다. 이 넓적배 사마귀 다른 사마귀랑 다른 점이라면은 그 나무에 매달려 사는 그런 종이거든요. 애들이 이런 평지보다는 나무 같은 데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좀 높은 데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있어도 보기가 힘든 거죠. 얘는 크게 작은데, 야, 잡았어! 빨리 와봐! 너무 지겹다고! 넓적배. 오. 귀여워. 그니까. 지인이 형 살았다. 자, 현수야, 너가 담아줘. 지인은 메뚜기 정도밖에 못 잡잖아. 현수야, 일로 와봐. 너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여기 있어. 우와! 엄청 많아. 콩벌레들. 내가 콩벌레 좋아하나요? 막 떨어지고 있어. 콩벌레가 사실은 요즘에 해충이래요. 저거 막 농작물 같은 거 많이 긁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실배짱이? 얘도 우는 소리가 또 이쁜데 암컷이구나. 이 똥꼬에 있는 까시로도 암수 구분해요. 여기는 거미도 있다. 그리고 이건 섬서구 메뚜기 암컷. 어, 왕사마귀다. 왕사랑 참사마귀 수컷 어떻게 구분해요? 가슴에 있는 색깔로다가? 가슴의 색깔이 노란색이면 왕사, 주황색이면 참사마귀. 어, 자, 가라. 지인아, 무당검이야. 그러게요. 진짜? 광대 노린재? 여기. 우와, 광대 노린재다. 여기도 있어, 여기도. 한국에 서식한 노린재 중에서 가장 색깔이 아름다운 노린재잖아. 그쵸? 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데 이런 시골 외곽에 나오면 그나마 볼 수 있는 노린재. 이거 시골이었어요? 이거 광대 노린재 냄새야? 여기도 있다. 네, 노린재 냄새. 다른 노린재에 비해서는 냄새가 훨씬 덜 나는 편인데. 네. 야! 오, 사슴벌레! 사슴벌레. 넓적 사슴벌레잖아. 너무 암컷이네요. 어. 나이가 좀 든 사슴벌레인데. 지인아, 왜 못 찾았어? 어, 황선생님 약간 좀 실망적인데? 인섹트 서치아이가 오늘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앱을 안 켰거든요. 특수 스킬이라서 무색. 나 진짜 수상하다. 왕사막이다. 야. 어, 사이즈 괜찮다. 역시 커. 이 정도 되면 애들이 덤비질 않아요. 아! 야, 물어! 제가 키우는 불가나마한테 길이는? 와, 크다. 죽은 척 하네. 얼굴만 보면 되게 싸나워 보이는데, 왕사마귀 생각보다 순하죠? 임신해가지고 지금 배가 단단해요. 와, 크다, 덤벌레. 어, 팔에다 씨를 뿌리고 다니시네요. 잠자리채 무슨 봉황 잡으러 오신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둘렀어요. 오오오. 이제 장비 쓸 때가 됐어요. 너무 기뻐. 붙었다. 오, 넓적배 암컷. 수컷은 귀한가 보네요? 수컷이 빨리 죽어요. 아, 어이씨. 얘네들이 자꾸 막 건들면 이게 낙하를 하거든요. 풀벌레인데도. 비슷한 걸로다가 여치배짱이.
소나무를 다치거나 나무를 가리진 않아요. 오. 귀신데. 와, 이쁘게 생겼다. 어, 잠자리치 챙긴 보람 있네. 그걸 잠자리치라고 부르네. 성인용 잠자리채. 나 여기 다 들어왔네. 제비채. 와. 이렇게 가로등 근처에 사는 거미들. 얘네 임대료 받아야 돼, 얘네들은. 오. 오, 수컷인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수컷이요. 암컷이네? 암컷인데? 수컷이 암컷이야? 응. 수컷같이 생겼지? 수컷 맞네. 오, 나게 크다. 수컷치고는. 그니까. 오, 귀한 수컷. 수컷은 이게 등에서 윤기가 절절 흘러요. 어, 되게 크다. 어, 수컷 잡으셨네요? 어휴, 나이도 많으신 분들께서 뭐 그렇게 신기하게 보세요. 이거 무슨 벌레일까요? 이거? 우와, 이거 무슨 벌레야? 거미 같은데? 어, 거미, 거미네, 거미.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이렇게 봐봐. 아니, 이거, 이 거미, 이런 종이 있었는데, 배가 긴 거미들? 네, 저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파커, 파커. 아니, 젠장 보이질 않아.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뭐야, 내 손 왜 이래? 아, 아까 노린자 방귀 낀 거구나. 형광색이다.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아, 이게, 이 거미종이 따로 있는데. 걔가 되게 길쭉하네. 그러니까. 어, 저런 거는 처음. 아, 귀한 거래? 그 정도에. 꼬리거미? 네. 어, 아니야, 얘네 은근히 보여. 꼬리거미라. 꼬리가 길긴 기네. 와, 여기서 보게 되네. 이게 먼지벌레라는 딱정벌레인데요. 와, 가끔씩 이제 여행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감탄사를 섞어서 말했는데, 실제로는 엄청 흔한 해충 중 하나예요. 야, 채집이 끝났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채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넓적배 사막에 특별히 귀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너무 잡기 힘든 환경 속에서 서식을 하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었는데, 대체로 높은 나무 꼭대기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긁어모아가지고 4마리 개체들을 잡았거든요. 얘네들은 각각 이제 사막에 번식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데려가셔가지고 알을 받을 것 같아요. 알 받으실 거죠? 알 받으면 좋죠. 어, 그래서 번식을 해가지고 주변에다 태어난 새끼들은 좀 놔주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분양도 보내고 하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사마귀를 키우신 분들 덕분에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어, 얘는 많이 빈티지하다. 늙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벌써 늙어요? 늙죠 이제. 어. 올해 태풍 많이 와가지고 내가 빨리 늙어요. 아, 그렇구나. 이 수컷은 내가 데려가도록 하고 저는 한 쌍만 데려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어, 오늘 즐거운 넓적배 사막 채집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사슴벌레 그래 꼭 찍어야지 그래 지인아. 넙사랑 넓적배 사막이랑 진짜 넙이잖아요. 어, 그러네. 리얼 비읍이 들어가네. 얘는 데려가서 제가 알받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브로우도 갔을 때 다 주인공이 됐어요. 저희 어떤 거 한 쌍 가져가면 돼요? 마음대로 괜찮아. 갔다 갔다 어, 나 이렇게 한 쌍 키울래 그러면. 아싸, 감사합니다. 평박. 이거 통관